오늘 평창의 작은 움막에서 외국인 노동자 두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체류 기한을 넘긴 미등록 외국인, 이른바 불법 체류자들이었는데요. 일산화탄소 중독이 사고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하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낀 시골에 경광등이 반짝입니다. 경찰차와 구급차입니다. 이들이 도착한 곳은 밭가에 설치된 작은 움막입니다. 경찰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들이 분주히 오갑니다. 움막의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4m, 높이는 어른 키쯤 됩니다. 이 움막 안에서 50대 여성과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원래 태국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였는데 사고 당시엔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인으로 추정은 되는데 부검해봐야 정확한 사인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두분다 불체자이신 것 같아요. 발견 당시 움막 안에는 LP 가스난로가 켜져 있었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이 사망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외국인들은 사고를 당한 장소 일대에서 대파 수확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한 지는 한달 정도 됐습니다. 숨진 외국인 노동자들이 발견된 텐트 앞입니다. 칫솔과 치약 등 생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에게 일자리를 소개한 인력 중개인은 외국인들을 위해 안전한 숙소를 마련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숙소를 여럿이 함께 쓰다 보니 둘이 불편함을 느껴 움막에서 잠을 자다 사고를 당했다는 겁니다. 동네 주민들은 안타깝다는 반응입니다. 자세한 건못 보고 그냥 경찰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봤어요. 환경도 안 좋은 데서 이렇게 일하는 게또 변을 당하고 하니까 사실 많이 안타깝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숨진 사람들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뒤 후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하추입니다.